cigarettes on the table, dirty plates on the stove. I don't know if you know where to start, but I know where you'd like to be. I'm afraid that I've lost you, 'cause you're hiding from me. Yeah, it shows that it's cost you a lot to be like the rest of us, to be like the rest of us. I've been waiting so long for the storm to arrive. I know that is in you, I know that is in you. Dancing away with the world in your eyes. Oh, goodbye, Virginia. Goodbye, Virginia. Got your feet on the table, and you're winking your toes. You got eyeballs and down to an art, and it's working too well in me. I need someone to talk to when you're hiding from me. That is in you, dancing away with the world in your eyes. Oh, goodbye, Virginia. Goodbye, Virginia. Ooh. Goodbye, Virginia. In you, dancing away with the world in your eyes. Oh, goodbye, Virginia. Goodbye, Virginia. Goodbye, Virginia. Ah, 우리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성가에 대한 지식도 갖춰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 그거 하나로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이렇게 조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미비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흠향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가대원들 건강하셔서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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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라.
찍힌 영상 잘 봤습니다. 음파교회 성가대의 주일날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네요. 네, 저도 감동적으로 참 잘 봤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일 MC를 맡게 된 염승미라고 합니다. 네, 다 알고 계시지만 지휘자님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매주 보지만 이렇게 지휘자님이 찬양이 아닌 대화로 만나는 경우가 적은데 오늘 지휘자님의 여러 모습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음파교회 임마누엘 성가대를 지휘하고 있는 김경훈 집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음파교회 성가대를 지휘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네, 음파교회에 온 지는 2019년 4월 부활절 다음 주일부터 제가 지휘해서 5년이 조금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성가대를 지휘하시면서 어려웠던 순간과 가장 은혜로운 기억이 남는 순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어려웠던 순간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못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원들이 모이지 못해서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빠질 수 없기에 반주 선생님과 제가 2년 정도 진행하느라 조금 약간 고생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은혜로웠던 순간은 제가 지휘를 19년 동안 해오면서 특히 작년 2023년 부활절 갔다 순환곡 굉장히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어려운 곡임에도 불구하고 8곡이나 발췌해서 하는데 참 은혜롭게 잘 따라주셔서 감사히 잘 무사히 끝났습니다. 네, 그런 순간들이 있었구나. 그럼 성가대의 구성과 자격 조건은 따로 있나요? 네, 구성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일단 4성부로 구성이 되어있고요. 또 세례 교인이라면 누구나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배 구성원으로 성가대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성가곡은 어떤 곡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휘자라면 누구나 크게 큰 곡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베토벤의 시모니, 핸델 메시아, 하이든 천지창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든 천지창조라는 곡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악가 세 명을 모시고 가브리엘, 우리엘, 나팔 이 세 명 선생들과 같이 하는 그 큰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한번 저희 대원들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연습을 해야겠네요. 잘 하실 거라 믿어주심치 않습니다. 네. 저도 꼭 우리 성가대가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네. 네, 앞으로 성가대에 가야 할 방향성과 목표가 있다면? 네,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좀 더 준비된 찬양,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남성 대원들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하시지만 조금 더 충원이 된, 좀 더 충원이 된다면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특별한 이벤트가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데요. 성가대의 지휘에 숨겨져 있던 지휘자님의 솔로 찬양을 드리는 작은 콘서트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싶어질 때면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가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너를 도와